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그때 당시 대표는 뭐 이 사건에 관해서는 죄가 없는 거. 그렇죠. 관련 없죠. 그러니까 별건인 것 같고요. 전혀 다른 사건인 것 같고. 그런데 그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그 특검 문제에 있어서 괜찮다고 했던 것은 제가 오만해서라기보다는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꾸려진 특검이 허위법 특검인가요? 네. 최약체 특검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센 사람을 일부러 안 붙였다는 거죠. 요직행위로 본 거예요. 특검을 왜 그 민주당이 관철시켰냐면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지 보여줄 수 있다. 특검을 통해서. 하지만 선발할 땐 최약체를 구성해라. 그래갖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.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잖아요.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날개를 다는 것이겠죠.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. 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데서 쓰는 소설이고요. 적어도 김경수 당시의 지사의 진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. 그 진실은 이번에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. 아니, 판결문을 그러니까 피해자 편에 즉 김경수 지사 편에 서지 않는 판결했다.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끝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법으로는 내 할 일이 없다. 그러나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.